90년대 이전 학번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의 세대라면 그 당시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 라디오의 세대였습니다. TV가 대부분 거실이나 안방에서 가부장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중앙 집권하던 그 시절, 유일하게 내 방에서 개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은밀한 미디어는 라디오밖에 없었으니까요. 그때 FM을 틀어놓고 지낸 세대들에게는 제목은 잘 모르지만 본의 아니게 귀에 익숙해진 클래식 멜로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이 곡도 그런 케이스 중에 아마 하나일 것입니다. 당시 고급 커피라던가 뭔가 세련된 서구의 문물을 동경하는 정서 자극이 필요한 부류의 제품들을 광고할 때 배경음악으로 이 곡을 자주 썼던 기억이 납니다. 사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아주 사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오페라 베리스모라는 장르로서 피비린내 나는 치정 드라마가 스토리의 주요 골자입니다. 그런데 이 간주곡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삭막하고 지극히 극적인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마치 폭풍의 눈 같은 분위기입니다. 여자 주인공 산투자가 복수심에 차올라서 알피오에게 거짓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장면과 마지막에 살인이 일어나는 결말 사이에서 무심하게 툭 던져놓은 듯 이 간주곡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냥 듣기 편하다는 표현으로는 역부족일 만큼 곡이 연주되는 짧은 4분이라는 결을 내에 관객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관조 같은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희한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휙 보게 된다는 그 평생의 플래시백 같은 찰나의 통찰을 작곡가 마스카니가 마지막 간주곡을 통해서 시도해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저는 이 곡의 유명한 중반부 멜로디 부분보다는 맨 앞에서 바로 시작되는 서주 부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 마치 혼자 떠난 먼 여행지에서 맞는 조용하고 쓸쓸한 새벽 같습니다. 악보는 오페라 에티 피아노라는 할 레오나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버전의 악보집에 실려있는 버전입니다. 이 악보는 얼마 전에 서초동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악보 전문점에 들려보니까 커버 디자인만 바뀌어서 똑같이 다시 발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뭐 이 곡 하나 치잡시고 이 악보를 다 사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무료로 악보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래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서 IMSLP에 들어가셔서 편곡 폴더에서 인터메조 7 섹션에 들어가서 쭉 스크롤 다운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피아노 독주를 위한 편곡 버전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. 짧은 곡이니까 입맛에 맞을 것 같은 버전을 고르셔가지고 인쇄해서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